외에 또 놀러 온 게 아니다 보니까 맛 담당이 누구셨죠? 허재 씨하고 네. 김병현 씨였으니까 요 맛을 시청자들께 전달해드려야 될까요? 아 그렇죠 생생하게 제가 했던 리포팅 자리에 가서 아 소화 안 되네 자 미스터 하야 씨 아이 진짜 옷을 왜 김호는 닌자야 뭐야 저 뭐야 어? 아, 병현이 형이 진짜 리포팅 힘들어가지고 잘해 조정수 앵커님 자 항저우 전통 음식을 맛보고 오신 우리 김병현 리포터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네 안 들려요 김병현 딜레이가 김병현 딜레이가 김병현 리포터 아 네 지금 여기는 항저우 예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는 이곳이 항저우에서 굉장히 유명한 전통 음식점 네 팔미로 굉장히 유명한 김병현 리포터 카메라 봐주시기 바랍니다. 김병현 리포터 뭐라고 했나요? 자, 김병현 리포터 네네네네 네. 말씀하셨어요. 항저우 팔미를 좀 소개해 주시죠. 네, 항저우 팔미로 말씀드리자면은 이 항저우가 굉장히 녹차가 유명한 야, 용정이라는 차가 있죠. 용정은 굉장히 유명한 차인데 용정은 떼야 되는 거고 용룡의 우물정 네, 네 말씀드리자면 용정이라고 하면 용룡의 죽겠지? 용룡 죽겠지? 잠깐만 용룡에 잠깐만요 우물정 네, 용룡의 우물정자를 네, 쓰죠 용정으로 만든 새우 요리가 또 굉장히 일품이고요 아 맞아 소동파씨가 만든 아 동파씨? 동파육 오 네 뭐 하시는 분이에요 소동파씨가? 소동파씨가 그 어린이날은 아니고 그 소파방정환 아는 게 없진 않아 서동파씨가 좋아하는 동파 요리를 시킬 거 아니야? 아니 그분이 조남이 동파씨입니다 그러니까 두 분 지금 토크쇼예요? 저런 토크쇼가 어딨어 아니 둘이 계속 네. 네 말씀드린 여기는 한지호였습니다 조남차 이렇게 김병현이었습니다. 오, 잘했고, 마지막이자. 아, 마무리인데, 이제. 아유.